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칭찬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일부만 보고도 전체를 미루어 알 수 있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는 한두 가지 행동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밑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니다 싶은 사람은 1분 1초라도 멀리하는 것이 평안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설마 설마 하며 한 번 더 두고 보자는 너그러운 마음씀을 알아줄 리 없으니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자신이 되고 맙니다. 사서 마음고생할 일 없죠.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부터 만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만나지도 마라. 첫 번째, 미안해 할 줄 모르는 사람.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해놓고 핑계만 대지 미안해 하지도 않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과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게. 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 어쨌든지 간에 미안해. 사과랍시고 이런 사과를 들으면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내는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니 듣기 싫은 소리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쨌거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과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야, 내 실수였어, 이렇게 말이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우, 늦어서 미안해, 차가 막혔어. 사과는 했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듯 둘러댑니다. 정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저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사과의 세 번째 단계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 여보, 정말 미안해. 응?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한테 거짓말하지 않을게. 응? 내 약속한다고. 뭘 잘못했는지 남편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비상금을 모으다가 걸렸을 수도 있고 한눈을 팔다가 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했고 자신의 잘못임을 분명히 인정했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도 했으니 날카롭게 날이 섰던 아내 마음은 이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사과의 네 번째 단계는 진정성입니다. 온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재발방지 약속을 했으니 같은 짓을 또 벌이면 안 될 일입니다. 바람핀 배우자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막 헤어지려던 참이었다고 둘러대지만 대개는 얼마 가지 않아 거짓말이 들통나고 맙니다. 이와 동시에 전에 했던 사과도 모두 원천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람 뒤통수를 쳤으니 그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겠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과하려면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만나지도 마라. 두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도 말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일말의 미련이 있어서 만나봐야 또 마음을 상하고 끝이 안 좋을 게 분명합니다. 사람이 남에게 선의를 베풀 때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낯두껍게도 그 도움이 당연하게만 생각한다면 공감 제로의 이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따뜻한 배려와 선의, 친절과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 복을 걷어차는 아주 아둔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받는 입장에서야 그것이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찬을 챙겨주시는 엄마의 마음에서부터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친구의 마음까지 어느 것 하나 고맙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게 느꼈다면 바로바로 당사자에게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아유, 가족끼리 꼭 그렇게 말로 해야 돼? 네, 부부,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 그 고마움이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타인의 온정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기에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괴테가 한 말입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려와 마음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시큰둥하고 작은 실수에 미안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실수로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없거나 사과할 줄 모른다면 부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감사함에 행복과 기쁨을 깨닫고 미안함에 뒤돌아볼 줄 아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